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번에는 그 K-팝 리액션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. 제가 K-팝을 많이 좋아하는데 이번에 새로운 걸그룹이 나왔더라고요. 우연히 들었는데 그 노래가 좋고 일단 분위기도 좋고 그래가지고 한번 리액션을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. 또 해외에서 보통 리액션하는 그 K-팝 리액션하는 채널들을 제가 평소에 많이 듣거든요. 근데 이렇게 직접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네요. 예, 50-50라고요. 50대 50, 보통 이제 뭐 확률 이야기할 때 50-50, 뭐 인생은 50-50야 뭐. 뭐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혹은 살든 죽든 50대 50할때 보통 이제 50-50라는 말을 영어에서도 좀 쓰는데, 총 노래를 4곡을 한꺼번에 내놨던데 그 중에서 저는 그 Tell Me라는 노래가 뮤직비디오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Official Lyric Video라고 가사 위주로 틀어주는 요 노래가 제일 좋더라고요. 한번 들어보면서 한번 저도 리액션 해볼게요. 이한 1절을 들었는데요. 노래가 약간 90년 느낌이 나더라고요. 이 보카라는 친구가 그 목소리 굉장히 투명하고 맑아가지고 90년대 기억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뭐 그런 이름은 떠오르진 않는데 여성 보컬들 중에 이제 이런 맑고 투명한 목소리를 가진 분들이 80년대 말 90년대 초사에 인기가 많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옛날 느낌도 나고 또 중간에 랩 가사가 들어가면서 요즘에 뭐 케이팝스러운 중간에 랩 들어가는 게 케이팝스러우니까 뭐 그런 느낌도 나고 전체적으로 가벼우면서도 좀 예스러우면서도 좀 약간 새로운 느낌을 찾아낸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. 부담스럽지도 않고 듣기 참 좋네요.
예, 노래가 끝났는데, 노래가 굉장히 편하고 듣기에 좋으면서도 옛날 생각도 나고 90년대, 그러면서도 요즘에 또 이제 들어도 약간 새롭다는 느낌도 나고, 저도 옛날에 작곡을 좀 사실 했었거든요. 이제 89년도에 작곡을 했다기보다는 이제 작곡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독학을 해가지고 노래를 좀 만들고 그랬었는데, 89년 그때가 좀 시국이 시끄러운 상황이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작곡을 결국 접었는데, 다시 생각해보면, 그 작곡을 계속 해왔더라면 좀 좋지 않았을까. 차라리 뭐 제가 전산을 전공했는데, 사실 학교 다닐 때는 그 전산을 전혀 공부를 안 했거든요. 사회 나와서 이제 컴퓨터 공부하고 독학하고 그랬는데, 오히려 음악 쪽이 저랑 좀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요즘에 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. 어쨌든, 이렇게 좋은 걸그룹이, 요즘에는 얼마 전까지는 이제 걸크러쉬가 좀 대세였잖아요. 걸크러쉬를 지나면서 이제 뉴진스나 르세라핌이나 뭐 그런 팀들이 나오면서 작품성 위주, 음악성 위주로 이제 걸그룹들이 새로운 노래를 발표하는 게 굉장히 좀 좋아 보입니다. 이상입니다.